이거를 좀 같이 들어보면 참 좋을 텐데 핸드폰이라 아쉽네요. 핸드폰 음향이라 멀티로 지금 채널 디바이더를 이용해서 지금 멀티로 구동시키고 있습니다. 생상의 오르간 협주곡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서브우퍼로 지금 에톤 13인치 중고역은 지금 암펜스타 프리파워로 암펜스타 파워죠. 그러니까 프리는 전체고 저역은 지금 서브우퍼는 사라지다 파워3로 구동시키고 있습니다. 이 탁탁탁탁 걸리는 소리가 들리죠? 이게 바로 릴레이 볼륨 소리예요. 그러니까 암펜스타 프리앰프가 지금 릴레이 볼륨으로 볼륨에서 가장 최상위 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릴레이 볼륨이 채용돼 있어서 탁탁탁 걸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오디오 그 입문자님들을 위해 멀티가 뭐냐, 멀티 시스템이 뭐냐, 제가 제 눈높이에 맞춰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스피커에서 중고역, 그 다음에 우퍼 부분, 저 동그란 거 큰 거 보이죠? 이 부분을 앰프를 각기 따로따로 걸어서 크로스오버를 거치지 않고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 크로스오버 역할을 어디서 하느냐? 바로 이 크로스오버라는 게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제가 많이 설명드렸죠? 그 크로스오버의 역할을 바로 이 채널 디바이더에서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멀티를 오디오 클럽에서 진공관 채널 디바이더, 투웨이, 그러니까 두 개 통을 분리할 수 있는 진공관 채널 디바이더, 또 TR로 만든 3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채널 디바이더를 채용을 해가지고, 예, 걸어서 알텍 A5 스피커 있죠? 알텍 A5, A7에 네트워크를 거치지 않는 소리, 그러니까 유닛의 고유의 소리, 그 소리를 많이 들었었어요. 왜냐면 멀티를 왜 좋아했냐면 조금 가정에서 낮은 볼륨에서 좀 덩치 큰 스피커들이 밸런스 쪽 소리를 좀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 채널 디바이더 채용해서 소리를 듣는 거에는 뭐, 예, 자주 들었던 거라, 예, 빈티지 스피커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하이엔드죠. 골드문트와 지금 이 연결해서 멀티로는 지금 뭐 고객님 댁이나 또 오디오 쇼에서 들었는데 지금 창업실에서 직접적으로
듣기는 또 처음이에요. 사라지다 채널 디바이더를 이용해서. 이 채널 디바이더 굉장히 잘 만들었네요. 지금, 볼륨 조절이 지금 버튼으로 간단하게 조절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지금 기기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우리 마루치님이 쓰시는 이 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대한 것들은 제가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는 근데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반드시 소리에 대한 밸런스 감각이 키워져 있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게 뭐 정답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레퍼런스한 스피커가 한 대가 있어서 소리의 균형을 귀가 튜닝이 돼서 소리의 균형을 잡아줘야 멀티로 왜냐면은 고음, 중음과 저음을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밸런스 감각이 없는 분이 그냥 재미 삼아서 덤볐다가는 소리가 밸런스가 깨지게 되어 있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리적인 감각이 좀 있어야지만 이 멀티 소리를 제대로 낼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알텍 A5를 멀티로 운영하는 데를 갔는데 당시 이제 오디오 제가 그렇게 뭐 자세히 알지는 못할 때였죠. 꽤 오래전 얘기인데 이제 성악을 했으니까 성악곡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피셔 디스카우는 바리톤이에요. 피셔 디스카우의 그때 겨울나그네를 들었죠. 바리톤인데 피셔 디스카우의 겨울나그네의 CD로 딱 듣는데 피셔 디스카우의 음성이 테너처럼 들리더라고요. 피치 톤이. 그럴 경우에는 밸런스가 틀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음악도 들어봤는데요. 영역대가 메조 소프라노 영역대가 소프라노처럼 들리고 뭐 조수미 씨의 콜로라츄라 소프라노의 독특한 그 맛이 릴릭 소프라노처럼 피치가 낮게 들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밸런스 감각이 떨어진 케이스들이 많은 봤어요. 그 부분 반드시 숙지하시고 소리로 귀로 튜닝이 된 상태에서 들으셔야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고객님 댁 가가지고 느꼈던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마침 멀티로 지금 연결을 했으니까 제가 보이스로 들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좀 맛이 좀 다르실 거예요. 마르치님이 설명하기에 엿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엿기도 하고,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깔끔하면서 굉장히 착색이 없는 소리. 굉장히 정확하고 착색이 없는 유닛 고유 자체의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제가 보이스로 플레이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제가 자주 듣는 음악이죠. 베이스를 좀 빼고 싶다. 여기서 베이스가 좀 과하게 되면 좀 소리가 전체적으로 너무 무겁게 느껴지죠? 자, 좀 빼볼까요? 자, 제가 마이너스를 시켰습니다. 게 마이너스 시켰어요. 공간에서는 지금 이 베이스가 맞아요.
베이스가 아까 좀 과하다 싶으니까 중역이 좀 묻혔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밸런스가 이 공간에서 이 공간 특성에는 지금 이 베이스가 약간 줄인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만약에 이 공간이 아니면 베이스가 더 한 단계 더 업될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고역도 조금 뭐 줄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공간에 맞춰서 그 음량을 그 체크를 그러니까 조절할 수 있는 게 튜닝 포인트가 되는 게 바로 또 채널 디바이더예요. 이게 예전에는 이제 노브로 그러니까 아날로그 방식의 볼륨으로 이게 줄였다 했는데 그때 그 문제가 뭐였었냐면 디지털 볼륨이 좋아요. 그러니까 세밀한 볼륨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노브로 아날로그 볼륨으로 하게 되면 볼륨 편차 때문에 이게 미세한 볼륨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채널 디바이더 지금 디지털 볼륨으로 지금 이게 아주 세심한 조절까지 가능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쓰기가 좋네요. 설계가 아주 잘 된 채널 디바이더 같네요. 자, 아무튼 골드문트 멀티 시스템 제가 오디오 매니아들은 뭐 이미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더 디테일하게 알고 계신 내용이고 오디오 입문자들은 이게 뭘까 하고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저도 뭐 지식이 이 부분은 아주 뭐 소리만 들을 줄 알았지 아주 뭐 깊게 알고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요. 자,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방식입니다. 오늘 하루 재미나게 즐겁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